먼저 차에 승차하시면 본인 자세에 맞는 의자 조절을 하시고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엔진 시동을 걸겠습니다. 먼저 오른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고 키를 락에서 ACC 다시 ON 이 상태에서 키를 스타트로 돌린 후 2-3초 후에 놓으시면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장례 기능 검증은 출발 전 정지 상태에서 기기 조작 4가지 중 무작위 순서 상관없이 2가지를 실시하고 출발합니다. 그 4가지 중 첫 번째는 기아 변속 조작 능력, 두 번째는 전조등 조작 능력, 세 번째는 좌우측 방향 지지등 조작 능력, 네 번째는 창닫기 와이퍼 조작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출발합니다. 기기 조작 4가지를 각각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 변속. 기어 형태는 P, 파킹, 주차, R, 리버시, 후진, N, 뉴트럴, 중립, D, 드라이브, 주행. 넷 중에 중립과 드라이브 둘 중에 하나만을 실시합니다. 먼저 기어를 중립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어 변속을 할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고 기어봉 좌측에 있는 노브를 눌러준 상태에서 기어를 N 중립으로 전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노브를 누르고 파킹으로 전환합니다. 드라이브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노브를 누르시고 D 드라이브로 전환합니다. 다시 노브를 눌러준 상태에서 파킹으로 전환합니다. 다시 한번 시험 항목은 중립과 드라이브 둘 중에 하나만을 실시하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 전조등 조작 방법입니다. 전조등 조작 방법은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하향등, 상향등을 실시합니다. 먼저 전조등을 켜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있는 네 발을 사용합니다. 화살표 모양이 오프 상태에서 위로 두 칸 올려주시면 전조등이 켜집니다. 이 상태는 하향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상향등으로 전환합니다. 전조등 네 발을 운전자 몸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상태가 상향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기판에 상향등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향등으로 전환합니다. 운전자 몸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상태가 하향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 전조등을 끕니다. 화살표 모양을 오프로 두 칸 내려주시면 됩니다. 전조등이 꺼졌습니다. 세 번째 방향지등 작동 방법입니다. 시험 항목은 좌측, 우측 둘 중에 하나만을 실시합니다. 먼저 좌측 방향지등을 켜보겠습니다. 전조등 네 발을 같이 사용합니다. 핸들 좌측에 있는 네 발을 밑으로 내리시면 좌측 방향지등이 켜집니다. 방향지등을 끄겠습니다. 네 발을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방향지등이 꺼집니다. 다시 우측 방향지등을 켜보겠습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방향지등이 켜집니다. 방향지등을 끄겠습니다. 레버를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 우측 방향지등이 꺼집니다. 시험 항목은 좌측, 우측 둘 중에 하나만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창닫기 와이퍼 작동 방법입니다. 먼저 와이퍼를 작동하겠습니다. 핸들 우측에 있는 네 발을 사용합니다. 네 발을 밑으로 내리시면 와이퍼가 켜집니다. 와이퍼를 끄겠습니다. 네 발을 다시 위로 올리시면 와이퍼가 꺼집니다.